자, 길거는 대표님은 오늘 앞으로 더 부족할 전력이라는 키워드로 힌트를 주셨는데요. 자, 이제 전력, 뭐,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는 있지만 늘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전력 부족 이야기 나오고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대표님, 어떤 겁니까?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원전 얘기할 겁니다. 원전입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전력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도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정말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실 거고, 침투량도 굉장히 빠르게 느는 것도 아실 텐데, 결론은 이제 전기차의 밥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 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늘어나는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화력발전도 안 그래도 이제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는데,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으로 바뀌는 것도 이제 한계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이유인 즉슨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를 할 수는 있으나 얘네들은 네.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의 전력을 여기서 끌어내려면 많은 공간을 써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남는 게 아니고 바다가 다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어느 정도 한계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전력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으로 어찌됐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탈원전을 거의 다 취소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스웨덴도 탈원전을 안 하겠다. 이제 우리도 이제 원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 나라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했고, 원전에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랑 사실은 네.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잡고 있었는데 규모로 보면 한 70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원전 도입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거 상관없고 우리가 당장 이 전력 생산하는 게 더 문제야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폴란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 딜레이가 된 건데, 뭐 체코, 그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통하면 아마 국내에서도 2기에서 많게는 4기 정도 신규 원전을 또 건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원전주 입장에서는 결론은 계속 수주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수주가 많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한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얘기들을 나온 걸 보시면 2030년도에 거의 목표치가 80%예요. 그러면 전력은 급격하게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3년 이내에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릴 거니까 시장에서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관심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원전에 관심이 더 떨어졌는데 저는 이때가 되려 더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살펴봐야 된다. 뭐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외되고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보는 찬스가 필요할 것이다. 탈탈 원전의 이 행보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부족할 전력, 이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한데, 그럼 원전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잘 못 가요. 못 가죠. 네, 못 가는데 어찌됐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외부적인 매크로가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뉴스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결론은 이제 작은 애들보다는 저는 대장주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저는 보시는 에너빌리티요? 게 좋을 것 같고, 뭐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낮은 데서 이제 고개 들고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결론은 이제 폴란드 외 나라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원전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자회사 중에 뭐 여러 기업이 있지만 두산 박해 잘 가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 꾸준한 게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론은 여기에서 결론 배당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매출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크게 영향을 받을 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가스 복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630도급 로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원전 외에도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공용 가스 터빈 엔진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핵심 부품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안전성 얘기는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모듈인 SMR 쪽에서도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분명히 필요로 하면은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전이 어찌됐건 가야 되고 안전성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SMR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원전 관련해서 키워드 저희가 이상엽 이세께도 함께 공유해드렸죠.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 원전주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네. 뽑아봤는데 그래도 실적은 되는 종목인데 우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진이 현재 한 시가총액 한 1,92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란 아니냐면 이제 원전, 뭐 철강, 반도체 등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이제 계측기기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실적이 참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전 관련된 기업과 흐름을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참 견조하다라는 네.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326억 원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한 71.9% 증가해서 71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78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만으로 영업이익이 118억 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으로 거의 뭐 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원전 작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좀 원전 사업부 부분에 이제 실적이 좋아서 2분기에도 좀 괜찮았는데 하반기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난 6월에 그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원전 1, 2억이 그 논의 계측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실적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바라카 원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원자력 발전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할 것이라는 중장기 비전도 있고 또 자회사 중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진 엔텍인데 비중이 한 66.67%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매출액도 뭐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6.8% 무려 100%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알짜 회사인데 올해 연내 상장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것에도 좀 관심을 네.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